안녕하세요. 유리다나와 정발입니다. 오늘은 갈비 선물 받은 게 있어서요. 갈비찜을 만들어 볼 거예요. 갈비가 상당히 많죠. 이 갈비 약 2kg 정도 되는 양인데요. 이걸로 오늘 갈비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30분 정도 찬물에다가 담가서 핏물을 제거했고요. 중간중간에 한 두세 번씩 물을 갈아준 상태예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갈비를 한번 데쳐서 양념장에 넣고 찜을 만들 거라서요. 데치는 육수 재료 먼저 파 이파리 부분 조금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된장, 그다음에 양파, 그다음에 월계수잎, 통후추 이렇게 이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갈비찜에 들어가는 재료들 무, 당근, 감자, 양파 믹서기에 갈아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대파 이렇게 들어갑니다. 나머지 재료 뭐 다진 마늘이나 간장, 설탕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물을 먼저 올리시고요. 된장 풀어주세요. 그다음에 대파, 대파도 썰어서 넣고요. 양파도 큼직하게 썰어서 4분의 1개 정도 넣고요. 월계수잎도 넣어주시고요. 통후추 10알 정도 넣어주세요. 같이. 자, 이 육수가 끓으면 갈비를 한번 데칠 거예요. 자, 오늘 이 갈비는 크기가 그렇게 두껍거나 뭐 크지가 않아서 그냥 통으로 쓸 건데요. 크기가 이제 좀 주먹만큼 크거나 하는 그런 살이 많이 붙어 있는 갈비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칼집을 내서 데쳐주시면 돼요. 조리하실 때. 자, 육수 이거 이제 물 올리는 동안에 양념장 만들 거예요. 양념장. 지금 갈비가 2kg 정도 되거든요. 300. 2kg에 300 넣었어요. 간장 300. 양파 갈아 놓은 거는 150. 그다음에 마늘. 다진 마늘 두 숟가락. 자, 생강가루도 넣고요. 생강가루 없으면 다진 생강 넣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후추. 후추도 한 반 숟가락. 넣어주시고요. 자, 설탕. 설탕은 100. 미림, 맛술이죠. 맛술도 100. 자, 참기름 3숟가락. 물엿도 3숟가락. 양념장을 만들어보세요. 자, 물이 엄청 펄펄 끓으면 갈비를 넣어주세요. 약 한 2분 정도 데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데쳐진 갈비는요, 찬물에다가 이렇게 헹궈주세요. 자, 양념장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자, 이거 부어주세요. 물 300 정도 같이 넣고 뚜껑을 닫고 푹 끓여주세요. 자, 이걸 끓이는 동안에 들어가는 야채들을 한번 손질해 볼게요. 무 모두 큼지막하게 썰어서 모서리를 둥글게 잘라주세요. 또 밤이 많이 나오잖아요. 밤도 이렇게 깎아가지고 갈비찜에 넣어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어요. 당근도 모서리를 깎아주시고요. 대파는 손가락 길이 정도로 썰어서 반을 잘라주세요. 준비가 된 야채들은 언제 넣냐면 고기가 다 익어서 국물이 절반 정도 이상 졸았을 때 그때 넣어주시면 돼요.